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꽤나 핫한 이슈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예사 1003ABBA 버전에서 젠2 부스트 클럭 터지지 않는 게 해결됐다, 혹은 표기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이 터지더라, 게임에서 뭐 성능이 향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아, 물론 금시초문인 분들도 있을까요? 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다고 게임 성능이 올라간다고? 뭐 이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게 나왔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심도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직접적인 테스트도 다 했어요. 뒤에 보면은 7개의 보드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들이거든요. 예전에 테스트 한다고 사놓은 보드, 아직 못 팔고 가지고 있는 재고품 이런 거, 그걸 다 뜯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서 뭐 폰거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직접 실험한 거니까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증거 영상도 다 있다고요. 우선 이거 표로 정리한 본제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한테 아게사 1003ABB가 ABBA네요. ABBA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게사라는 게 일단 AMD GESA의 줄임말입니다. GESA도 줄임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떤 줄임말이냐면은 Generally Encapsulated System Architecture, 요걸 줄임말입니다. 발음이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못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 GESA를 뗀 거죠. 이게 직역하자면 캡슐화된 일반 시스템 설계자쯤 될 겁니다. 예.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내용은 어려운데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자기네 메인보드 호환성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바이오스 패치 버전,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서 CPU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보안 이슈 이런 거, 그런 거를 패치해주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AMD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오스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 생겼을 때 보드 호환성 문제 이런 거 해결해주는 버전이 있을 거고요. 이 아게사 버전이 붙어있는 거는 AMD CPU에 이슈가 있는 거를 AMD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캡슐화 시켜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넣어놓은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제 부스터 클럭 문제가 제대로 안 터지는 걸 고친 바이오스 버전이란 말이에요. 이 바이오스 버전을 구분하기 편하게 1003ABBA에서는 이게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기 편하게 아게사라는 이제 번호와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버전에서는 뭐가 해결된다, 저번에서는 뭐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최근 바이오스가 이거예요. 아게사 1003ABBA. 이전 바이오스는 여기 뒤에 A만 없었어요. ABB였습니다. 이 두 버전이 과연 패치하고 난 뒤에 부스트 클럭이 얼마나 변경이 되고 실제로 뭐 게임의 성능 향상이 있는가, 아니면 벤치에서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가, 각 보드별로 바뀌는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 않은가, 이런 걸 제가 직접 실험해온 거예요. 이 표 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증거를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일일이 실험을 했는데 일단 B450M 박격포 맥스는 지금 ABBA 패치가 있는데 9 그냥 박격포는 없더라고요.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보드들은 실제 CPU지 싱글 스레드 테스트나 아니면 프라임으로 멀티 부하를 줘서 클럭이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박격포고요. 이제 터프도 B450 터프도 마찬가지로 아직 최신 아게사 1003ABBA가 없습니다. 그냥 ABB까지 버전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기가바이트는 발빠르게 요번에 대처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기가바이트 전원부 구리다고 좀 까긴 했는데 이런 면을 보면은 칭찬해줄 만해요. 패치 일찍 패치해서, 자, 제가 적어놨죠? 구 바이오스, 신 바이오스 두 개 구분해서 각각 항목별로 테스트를 다 한 겁니다. 싱글 테스트는 빠른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3, 4번 해서 가장 평균적인 값을 가져와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테스트는 20분에서 여분간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중간적으로 바뀌는 클럭을 적어놨습니다. 클럭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는지, 최단은 얼마고 최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적어뒀습니다. GT8 보드도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뭐 X370 프로4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임P X570 보드라든지 그리고 아수스 프라임 프로 요놈만 사진 얻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녹화 컴퓨터가 요놈이기 때문에 보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녹화를 누르면 아시다시피 CPU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싱글값이나 멀티값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사진으로 체크했습니다. 캡처로. 네, 그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동영상으로 캡처한 거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길어서 영상에 올리지는 않았고 생방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자, 파일 제가 한동안 보관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표가 이 표예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몇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확실하게 클럭이 올라갔어요. 특히 싱글 클럭 차예요. 이게 앞에 게 파란색으로 안 칠해져 있는 게 기존 아게사 ABB 버전이고요. 뒤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아게사 ABBA 신바이오스 버전입니다. 싱글 부스터 뭐 PBO를 켰든 안 켰든, 여기서는 PBO를 안 쓴 겁니다. 여기는 PBO를 켠 거고요. 켰든 안 켰든 보시다시피 0.5 정도 클럭이 올라갔어요. X570 프라임 P의 경우 눈에 보이죠? 0.5 정도. 다만 멀티 성능에서는, 그러니까 올코어 부스트예요. 멀티 부스트는 올코어 부스트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표를 깜빡이고 안 만들었는데 2코어나 4코어밖에 안 쓰는 용도에서는 미세하게나마 클럭이 올라갔어요. 다만 모든 코어를 사용하는 올코어에서는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프라임 P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라임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적으로 0.5씩 증가는 했는데 최소든 최대든 클럭이 멀티에서는 거의 늘어나는 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0.02가 늘어나거나 최대치는 0.03이 늘어났다고 표기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 봤을 때 클럭이 유지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프라임 P보드에 이제 신바이오스 멀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클럭이 뭐 아까 높게 터졌던 4.2 몇은 아주 짧게만 터집니다. 거기까지 거의 안 올라가요. 초창기에 짧게만 터지고 계속 낮은 클럭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기해두긴 표기해뒀지만 실제로는 올코어 부스터는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GT8은 좀 특이하던데, 이 GT8 있잖아요. GT8 기본, 그러니까 구바이오스에서도 꽤나 높은 클럭을 보여줬습니다. 신바이오스를 바꿔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구버전 일단 멀티와 싱글을 보여드릴게요. 구버전 싱글. 구버전 바이오스 싱글입니다. 보세요. 높게 올라가죠? 4.37. 4.37까지 올라갑니다. 뒤에 숫자는 살짝 바뀌지만 거의 유지가 돼요. 4.37 맞죠? 끝날 시점에 딱 떨어지지 4.37이 유지가 됐습니다. 꽤나 높아요. 물론 이놈도 신바이오스로 변경하면 조금 더 올랐습니다. PBO on 싱글 10버전 여기서는 4.38까지 올라갔어요. 미세하게만 더 올라갔어요. 얼마 안 올라갔지만 PBO 오프 쪽에서 싱글 신버전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4.39까지 대체적으로 싱글 부스터는 PBO를 꺼놓는 게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미세한 안개만 올라가. 그러니까 보드에 따라서 원래 싱크코어 부스터가 잘 터졌던 보드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로스 엘리트라든지 아니면 GT8이라든지 좀 고가에 가면은 어로스 익스트림 이런 애들은 싱글코어 부스터가 원래 잘 터졌어요. 뭐 갓나이크 이런 애들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요번 ABBA 버전 아니더라도 잘 터진 애들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변화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좀 덜 터지던 애들이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칠해둔 건 뭘까요?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것들을 빨간색 칠해뒀어요. 어로스 엘리트가 ABBA에서 가장 높은 싱글 부스트 클럭을 보여줬어요. 살짝 보고 넘어가죠. 자, 싱글 신. 얼마까지 올라간지. 4.396 올라가는 게 보이죠, 눈에. 397.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뻥도 아니고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했는 CPU가 3700X인데요. 3700X 싱글코어 부스터 최대가 4.4거든요. 이 4.4를 유지를 해줍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GT8도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드들도 4.4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0.05 정도 차이가 나는 4.32? 뭐 4.33 정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패치가 되는 애들은. 패치 안 되는 애들은 아직 확인 안 되니까 차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악의사 ABBA로 넘으면서 대부분 4.35 정도는 유지를 해줄 수 있다. 0.05 빼고는 표기된 부스터 클럭만큼 올라가게 다 패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보면은 뭐 최대가 4.2 몇이고 그랬어요. 몇몇 보드 빼고는 4.3까지 안 갔어요. 4.2 몇 싱글이 멀티가 아니고 쉽게 말해 싱글하고 멀티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왜 니네는 표기된 만큼 안 나오냐, 판매하면서 표기된 만큼 안 나오면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얼추 해결했습니다. 일단 실드를 하나 만들었네요. 우리는 바이오스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지 CPU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OL 찍어놨는데 전원부 쪽에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제약이 걸려서 최소는 많이 떨어집니다. 딴 보드들에 비해서. 딴 보드들에 비해서 뭐 0.1 수준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신바이오스 버전입니다. 분명히 올코어 부스터가 4.4로 4.3으로 엄청 높게 나왔는데 막 쓰다 보니까 3.9까지도 내려가죠. 예, 3.9 중반까지 막 내려갑니다. 이거는 얘가 PPT 제약이 안 풀려서 그래요. 딴 애들은 PBO만 켜도 이제 PPT 제약이 풀리는데 어로스 엘리트만큼은 일부러 제약을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전원부 온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보드와 비슷한 온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력 제한을 해제를 기본적으로 PBO에서는 못 풀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보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똑같은 기가바이트 그 X570 보드에도 그냥 PBO 해제만 하면 다 풀리죠. PPT가 요 어로스 엘리트만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싱글코어 성능도 벤치로 봐서는 분명히 증가를 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한 애들도 있고 미미하게 증가한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싱글코어 성능이. 아 물론 이 점수가 보드마다 다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깔려있는 윈도우 버전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종류가 바뀌는 바람에 약간씩 차이 납니다. 이거 해보시면 알지만 클릭하는 시점에 따라서 원래 한 10점 정도 차이 나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5번씩 확인했어요. 성능 향상이 미미하게나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로 궁금한 거, 아 그러면 게임에서 성능 향상이 있나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찍어왔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 신바이오스고 어느 쪽이 구바이오스인지 얘기 안 해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거 아마 대부분 다 틀리시네요. 클럭을 주위에서 보는 게 팁입니다.
비슷한 사양은 3700X 그리고 2070 슈퍼 오버클럭은 전혀 하지 않은 TVO만 켜둔 상태입니다. 클럭을 유익있게 보셨다면은 좀 전에 눈치채셨을까요? 어느 쪽이 신발이었어요? 눈치채셨어요? 아직 눈치 못채셨다면 좀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쫙 지나가서 결과값 한번 볼까요? 결과값 똑같아요.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3타로인데 3타로도 이 클럭을 유익있게 한번 보세요. 참고로 이 앞에 영상이나 좌우가 바뀐 거 아닙니다. 자, 결과값은 앞에 놈이 1프레임쯤 떨어지네요. 근데 자,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실 앞에 영상을 주의깊게 보셨으면 정답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게 딱 한 구간 4300이 넘어가는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쪽 영상을 보셨을 때는, 아 지금 저랑 반대죠, 이쪽이라 해야 되나, 이쪽 영상을 보셨을 때는 4300 넘어가는 걸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 왼쪽 영상 볼 때는 4325까지 터진 걸 보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좀 더 높게 터진 왼쪽이 신바이오스고 오른쪽이 구바이오스입니다. 디비전에서는 똑같은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3타로에서는 심지어 신바이오스가 조금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나 이거 잘못됐나 싶어서 벤치 한 다섯 번 돌렸거든요. 재부팅도 해보고. 근데 계속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신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시면 알지만 계속 높은 구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꾸준히 4.3이 나왔는데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위아래로 너무 출렁거려요. 4.3 이상 4.4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밑으로 3. 몇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일부 보드에서는 원래 잘 유지되던 게 출렁임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치가 적혀있던 고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700X 썼다면은 4.3까지밖에 나는 부스트 클럭이 안 나왔다. 근데 이런 분들은 4.25에서 4.3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패치되고 안 되는, 이제 4.25가 아니라 4.2까지도 떨어지고 심할 경우는 4.175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4.3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4.325, 4.35 이런 식으로 출렁임이 커진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자, 이게 클럭이라고 쳤을 때 요거는 시간이라고 칩시다. 꾸준히 조금씩 큰 파급 보이지 않고 이게 구 바이오스 버전이라고 봅시다. 구 바이오스 버전 이런 식으로 요 사이 안에서 터졌는데 이제 신 바이오스가 되면서 좀 더 높게 클럭이 터지긴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커졌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게임 프레임이 내려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요게 심한 게 이제 3800X랑 3800X가 좀 심해요. 그리고 이제 3600X라고 제가 국내 해외 리뷰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요 두 개가 요 폭이 심해요. 저는 3700X 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폭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큰 차이는 안 움직였는데. 근데 게임에서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을 제대로 끌어다 쓰는 게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성능 향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스타투나 아니면 롤 같은 거 하신다, 그 코어를 한두 개밖에 안 갈구는 게임을 한다면은 분명히 게이밍 성능 향상이 있을 겁니다. 왠지 알아요?
싱글 스레드 스코어를 측정했을 때는 나아진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게임 성능은 대다수 게임을 가져와서 해보면 크게 향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는 있어요. 제가 그 테크 파워업인가 해외 리뷰를 보니까 3900X 있죠. 3900X는 원래 했잖아요. 제약이 좀 심하게 걸렸었어요. 여러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심지어 어떤 보드는 4.2 후반대 나왔고요. 걔는 4.5까지 나와야 돼요. 원래 4.5까지. 4.6까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4.4 얼마까지 나왔습니다. 0.1이 아니라 0.2 이상 차이가 났던 거죠. 지금 패치하고 나면은 아주 고급 보드에서만 4.5까지 나왔거든요. 대부분 보드에서 4.4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싱글 스레드 성능이 이게 4.6 혹은 4.65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표기된 싱글 최대 부스트 클럭은 원래 4.6입니다. 근데 그걸 뚫고 더 올라간대요. 3900X나 3800X 두 가지가. 이 두 놈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하고 나면 특히 3900X는 게임 프레임이 1%에서 많이 늘어나는 경우 5%까지도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쓰는 3700은 큰 향상이 없다는 거죠. 3600 노말도 큰 향상이 없었습니다. 3600의 수치 적어놨습니다. 얘는 4.175에서 4.0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4.2까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4.2 이하로도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제가 최대치를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성능에 가까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고 3900X를 쓰는 사용자를 제외하고서는 크게 성능 향상을 느낄 수가 없다. 그나마 게이밍 성능에서 이제 3900X가 사실상 3700하고 워낙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 차이를 조금 더 벌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3900X는 이제 올코어 부스터 쓸 일이 잘 없잖아요. 얘가 몇 코어예요? 12코어잖아 12코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게임이 6코어에서 4코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많이 쓰는 게임이 8코어고요. 그 얘기는 뒤에 게 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등적 부스터 클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아닌 뭐 4코어 부스터 클럭, 6코어 부스터 클럭이 걸렸을 때는 기존에 원래 뭐 4.5까지 터져야 됐다. 3900이 그러면은 4.2에서 놀던 게 혹은 4.3에서 놀던 게 잃어버린 0.2를 더 찾았다는 겁니다. 올코어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싱글 코어나 아니면은 뭐 4개 코어, 6개 코어 돌릴 때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3900은 실제로 게임 프레임이 꽤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품이 없어가지고 3900 테스트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있었으면 오늘 영상 못 올렸을 겁니다. 이것도 이틀 걸렸는데 여튼 3900X 쓰신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주는 게 꽤나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3600이나 3700X는 공식 성능에 가까워졌다는 데만 의의가 있지 실제로 성능 향상과 크게 이어지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냥 눈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아 싱글코어 안 터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표기된 만큼 안 터졌는데 이거 아 뭔가 이상하다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저렴한 보드 쓰더라도 대부분 적혀있는 표기까지 올라가게 바뀌었다. 실제로 성능 향상은 미미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3900X도 5% 이하급이라서 뭐 엄청난 성능 향상은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가끔 뭐 M.2 SATA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든지 M.2 인식이 좀 이상하다든지 혹은 램오버가 기존에 먹던 것보다 덜 먹는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램오버도 따로 해봤는데 일단 적혀있는 프라임 P, 그러니까 프라임 프로, GT8, 거기다 어로스 엘리트 요 4개까지는 업데이트를 해도 뭐 램오버가 덜 되거나 문제 있는 건 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보드는 그런 이슈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거 각오하셔야 되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바이오스 어떻게 올라와 있나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에즈락은 B450에서는 업데이트 해준 게 없습니다. X570은 거의 전 제품이 다 패치가 되어 있고요. 아수스도 B450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ABBA. X570은 거의 전 제품 다 해줬어요. MSI는 지금 맥스부터는 B450들은 패치를 다 해줬어요. 신바이오스. 거기에다가 X570은 다 패치해줬습니다. 기가바이트는 B450도 싹 다 패치를 해줬고요. X570도 패치를 해줬더라고요.
기가바이트가 사실 가장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다만 앞으로 저렴한 제품들도 전원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네요. 이 편은 아마 받으실 분들 별로 없겠지만 제가 편을 올려드릴 테고요. 자료는 얼마든지 퍼가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튼 ABBA 바이오스 효과에 대해서 오늘 살짝 보여드렸고요. 나름 오랫동안 테스트했는 거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공식 성능에 가까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고 AMD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강화된 부스트 속도가 수명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압이 조금 높게 뛰거나 클럭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 표기된 것보다 높게 올라간다. 그래도 걱정 아무도 안 하셔도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CPU 수명에는 연관이 없대요. 여기까지 오늘 아게사 1003 ABBA 바이오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